어떤 음악들은 특정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 음악은 특정 기억을 떠올린다고요. 맞아요. 떠올리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노래가 꽤 있는데. 어떤 노래? 저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냐면은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있잖아요. 날 떠나지마. 그 노래를 들으면 초등학교 6학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원주에 있었거든요. 네. 그 원주에서 그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약간 아트박스 모닝글로리 이런 데서 되게 예쁜 편지지 같은 거 사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카드 써주는 거. 그때 그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열면은 막 무슨 이렇게 뿅 하고 막 나오는 거 있고 막 이런 예쁜 카드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사러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훨씬 많이 났던 거 알죠? 아, 맞아요, 맞아요. 요새는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막 시내에 막 온통 막 그런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에 맞아요. 맨 캐롤에 막 사람들 다 막 뭔가 들떠 있는 그 분위기가 막 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때 어린 동심의 크리스마스로 확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날 떠나지마가 그러니까 가사랑 상관없이 맞아요. 그냥 이렇게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맞아요. 연동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날 떠나지마가 굉장히 그렇고 난 행복해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 정말 거실 TV 앞에서 이렇게 밥 먹고 밥상 치우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다가 난 행복해 들으면서 울었어. 그게 하고 저 그거랑 얄리 나라라 병아리 있잖아. 그거랑 울었던 그 노래들.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때 맞아요. 당시 그 느낌 확 빨려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것들 있죠. 명호 씨는 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용실 하셨거든요. 미용실을 하셨는데 항상 그 김현식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손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노래 뭐죠 이거? 나의 모든 사랑이 너나가는 내 사랑 내 곁에. 야, 요거 이게 이걸 들으면은 저 뭐냐 미용실의 추억들. 네네 그 광경이 그 풍경이 딱 떠오르죠. 딱, 어 맞아. 네, 어. 떠올라요. 그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손님 맞는 거를 그 홀에 앉아가지고 제가 봤던 거에 그게 탁 생각이 맞아. 나요. 맞아. 네. 참 그 기억이라는 게 이제 신기해. 그 기억의 연동이라는 게 명음 씨의 내 사랑 내 곁에와 저의 날 떠나지 마 이 두 가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PRS SE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를 지금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네 그쵸? 그렇습니다. 이 PRS에 우리가 뭐 요새 SE가 한번 모델이 리뉴얼이 되면서 일렉 기타에선 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병호 선생님이랑 그 시리즈를 쭉 같이 리뷰를 했었거든요. 원래 SE가 약간 그 저가 형태로 나왔다라는 티가 좀 나는 저가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 로고도 폴리드 스미스 오리지널 로고로 바꾸고 이러면서 이거 이 폴리드 스미스 이 시그니처 있잖아요. 네. 이거가 없고 SE가 엄청 크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하. 그 개량 전이 근데 이게 요게 전면으로 나오면서 약간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취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격대도 약간 100만원 언더에서 살짝 100만원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상향평준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쿠스틱 기타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PRS가 뭐 워낙에 그냥 악기 잘 만드는 웰메이드의 브랜드로 또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100만원대에서 또 야마하에 지금 보면 LL16과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네,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 100만원 전후의 기타 시장에 꽤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토나리 그랑데 시리즈를 하기 전에 어쿠스틱 기타, PRS 어쿠스틱 기타 기조를 한번 볼게요. 요게 기본적으로 항상 이 PRS에서는 철학, 우리는 그냥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늘 철학을 가지고 만든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시리즈가 안젤루스라고 읽을게요. 그냥 이거 뭐 저기 그 스페니쉬 같은 느낌으로 발음하면 앙젤루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안젤루스라고 편의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젤루스는 이제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 15.5인치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5예요. 근데 얘는 이제 토나리 그랑데잖아요. 이거는 컷어웨이가 없고 그 엉덩이가 조금 더 커 16. 그래서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어. 트레디셔널 X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X가 들어가 있고 X가 없는 모델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X에다가 좀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이거예요. 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 PRS의 이 어쿠스틱 기타 철학이 뭐냐면은 과거에 좋은 그런 빈티지 스펙들에다가
모던한 기술적인 스펙들을 잘 조합을 했다. 네, 이런 느낌이란 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브레이싱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제작 기술을 좀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전반적으로 일단 내구성을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엄청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가공과 디테일한 가공과 마감, PRS가 자랑하는 그런 웰메이드를 계속해서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토나리 그랑데를 3개를 하고 안젤루스를 2개를 하면서 그 2개 사운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아주 이번 PRS-S 시리즈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102만원이에요. 정가 127만 5천원에 할인가가 102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5cm, 무게 2.1kg, 두께 105mm, 그리고 9프렛 뒷둘레는 79mm로 두툼한 편이에요. 쉐입 토나르 그랑데 쉐입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탑 마호가니 직구판. 넥은 마호가니 와이드 팻넥. 그리고 PRS 디자인드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나 헤드는 PRS 특유의 그 뾰족뾰족한 헤드의 3대3 비대칭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헤드 머신 보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본넛, 너트 너비는 42.862mm,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고 역시나 새가 인레이에 미친듯이 박혀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PRS 새. 새. 네, 새입니다. 새. 그리고 지판 공유 반지름은 되게 특이합니다. 11.81인치. 이건 뭘까요 도대체? 299.974mm. 그냥 300mm로 맞추든가. 네, 지판 공유 반지름 하여튼 12인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은 643mm입니다. 25.3인치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피시맨의 GT1 픽업. 오랜만에 피시맨 픽업 보게 됐네요. 브릿지 역시 에보니. 자, 일단 뭐 스펙만으로 보면은 뭐 목재 자체가 특이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 PRS에서 되게 꼼꼼하게 잘 검수하고 마감했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브레이싱 아니고요. 이건 트레디셔널 X 브레이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보수적인 성향 맞아요. 그런 느낌. 네. 제가 처음... 옛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처음 딱 쳤을 때 이거 옛날 기타 같은데? 라는 그죠? 생각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약간 느낌이 아저씨 감성이 있어. 그죠? 네. 약간 느낌이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댐핑감 좋아요. 맞아요. 힘, 네. 힘 좋아요. 네. 힘 좋고 뭐 밸런스도 좋고. 근데 사운드의 그 기조 자체는 약간 올드해요. 트렌드 이게 이제 트렌디한 사운드는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힘은 있고 좋은데 트렌디한 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왁스가 아니고 무스 느낌이랄까? 정발력은 좋은데 스타일이 되게 트렌디하진 않다. 약간 무스 느낌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 네. 이제 예, 그렇습니다. 투박하면서 강렬한 맞아요. 느낌.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잘 어울린다 이 그림. 왠지 근데 진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려요. 맞아요. 이런 거 하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중장년층이 쳤을 때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 자, 그럼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소리 그대로 나네. 여기 톤이 있거든요. 네, 톤을 좀 올려요. 그리고 저기서도 좀 많이 깎아야 되겠다. 이게 톤 다 올린 거예요. 다 올린 거예요. 미들 로우 미들 좀 많이 깎고 로우 조금 내리고.
있어요. 뭐 약간 그 쿨한 아재 느낌? 어, 약간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욕탕 스키냥 나요. 아. 소리에서. 맞아요. 핑거스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지 않은 딱 정말 코어가 중심이 되는 맞아요. 울림은 생각보다 되게 약간 얕아요. 맞아요. 어. 왕 하고 끝. 맞아요. 어. 그죠. 좀 무뚝뚝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런 매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진짜 좀 보수적이고 딱딱한데 그게 매력이 될 수 있는 기타. 그러니까 음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뭐 나쁘다란 느낌보다는 맞아요. 조금 무미건조한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 뭐 퀄리티 컨트롤은 잘 돼 있고요. 그냥 매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트렌디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약간 토나레 그랑데의 어떤 이 트레디셔널 사운드가 어떤 건지 대충 조금 감이 오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주평은 753화의 메이튼 EMBW6 MV6였죠? MV6 네. MV6의 부엘라 헤로이님. 부엘라 헤로이님 뭐 선물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님, 지난주에 근처의 기타샵에서 타사의 미니기타를 구입했습니다. 어차피 세컨 기타라서 소리의 질보다는 갑자기 기타를 치거나 책상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어탐은 괜히 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다가 높은 가격을 보고는 그래도 내게 최고다 자위하며 내 기타를 껴안았어요. 울음울음 한주평 황금 고무줄 소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를 이제 사고 나서는 사고 난 직후에는 리뷰 방송 같은 걸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새 기타를 구입하시면은 한 달 정도 버즈비를 끊으세요. 보지 마세요. 네, 그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 산 다음에 같은 거 최저가 그 검색 절대 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되죠. 샀으면 네. 끝, 샀으면 끝. 끝. 네. 끝.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부엘라 헤로이님 선물 받고 마음 좀 푸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아, 처음에 인트로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추억이 생각이 난다고. 네. 이 기타를 치면 약간 옛날의 그 향수가 좀 불러일으켜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기타.
그 저는 이제 요새의 또 트렌드를 또 적극 반영해서 한 주평에다가 나도 순정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요새 타짜원의 곽철용 패러디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뭔가 그런 순정 마초 같은 느낌의 어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화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 점수 몇 대 몇? 88 그렇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딱 했습니다. 네, 네. 딱 요 정도죠. 뭐 여기서 뭐 더 점수를 높게 드릴 만한 포인트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자, 순정이 있는 기타, 순정마초 PRSSC 토나리 그랑데 네, TX22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보단 덜 보수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토나리 그랑데의 T40인데요. 요게 이제 PRS 하이브리드 엑스브레이싱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이거보다는 약간은 트렌디한 쪽으로 사운드가 좀 오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은 180만원으로 살짝 오르네요. 네, 다음 시간에 T402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RS SE 시리즈 계속 5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